해병대 정신예배 남하고 비교하되길 거부하니까 다른 군들하고 싸움도 하고. 기싸움이 아니고 진짜 막 치고 막 치고 막. 필승 해병대 예비역 소령 황재춘이라고 합니다. 저는 80년도에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서 15년간 현역 생활을 하다가 군복을 벗었는데 또다시 운 좋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군복을 38년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년 퇴직해서 집에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좀 즐기고 있습니다. 필승! 해병대 가고 싶은 미필 정명호라고 합니다. 국군의 날은 국군 창설 기념일이지. 그러니까 국군 창설 기념일은 경사스러운 날이잖아. 그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나라의 군들의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인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과시를 하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렇게 용맹스럽게 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 국민들이요. 뭐 안심하고 잘 한번 봐주십시오. 퍼레이드를 하는 거지. 자랑하는 거지. 나는 우리는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잘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위용을 견지하고 갖고 있다. 그걸 이제 행사 기념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하시죠? 예. 최소한 한 달. 한 달이나요? 예. 그러니까 한 달을 모아서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모으러 가기 위해서 한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부대에서는 3개월 정도 또 해요. 그러니까 합이 4개월. 그 정도로 시급을 전폐하고 한다 하나 했던 훈련을 준비를 해야 저렇게 모양새가 잘 나오잖아요. 그 장비가 운전을 하면서 줄을 맞추는다? 선을 맞추는다? 되게 힘들거든요. RPM을 맞춰놓고 똑같이 가는데 들쑥날쑥하면 보기 싫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요. 뭐 해놓고 다음에 모아가서 각 부대 다 모아서 또 이제 한 달을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보병부대처럼 참석하지 않았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일주일 정도 딱 지나면은 각 군별로 퍼레이드를 평가를 한대. 평가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상금을 준다든가 상품을 막 줘요. 그러니까 뭐 길을 쓰고 그걸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야. 많이 따오는 게 해병대 많이 따온대요. 해병대의 정신입에 남하고 비교하되길 거부하니까 거기에서도 또 다른 군들하고 싸움도 하고 앉으려고 그래갖고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와요. 기싸움이 아니고 진짜 막 치고 막 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리 나지. 그러면 그렇다고 뭐 한 달 일주일 지났는데 3주 남았는데 그 부대를 바꿀 수는 없잖아. 이제 도닥거리고 다시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국군들 자랑하는데 뭐가 자랑하는가 한번 봐봐요. 네. 또 군복 진짜 오랜만에 본다 제가. 저 큰 연병장이 있다. 해병대 입대하면 또 저어 내리는구나. 낙하산 타고 내린다.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야? 응. 저것도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고 좀 힘들어. 걸음도 저렇게 걸어야 되는 거야? 응. 걸을 때도 그렇지. 훈련하는 거지 계속. 한 달 동안 저렇게 훈련하는 거지? 응. 모시는 기억한다면 올라타고 싶어요? 전 무조건 올라타고 싶죠. 왜요? 덜 힘들어 보이는데요? 맞아. 네. 저것도 작전이 있어. 밑에 받치는 사람이 좀 든든하고 네. 그다음 위에 사람은 좀 약간 가벼우면서 날렵한 사람들 딱 저랑 어울리네요. 맞네. 근데 끼리끼가 길이 같았겠나? 제가 무겁지는 않아서 힘들어요. 저거 매달려 보진 않았는데 무섭겠다. 무섭기도 무섭지만은 저기 온 몸에 근육이 막 경련될 정도로 힘이 든다네. 아 진짜? 저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팔을 벌리시는. 균형 잡을 거예요 아마 저게. 아 진짜 뿌듯했죠. 73년 만에 처음일걸요 아마 저게
해병대에 사는 거는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은 예비역들은 아마 똑같은 마음일걸요. 와, 정말 감동이지, 감동. 72년 동안은 육군 주관으로 이제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 의련이 뭐 국군이라는 행사다. 육군 주관 하에서 장비를 도열한다든가 병력을 퍼레이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은 기상천외 한 상륙작전을 목표로 했잖아요. 정말 좀 어떻게 막 설명이 안 되네. 너무 감동이라. 그날 포항 시내는 온통 시끄러워, 비행기 때문에. 이번에 국군의 날을 포항에서 했는데 혹시 명호 씨 행위 소리 못 들었어요? 어? 많이 들었어요. 뭔지 알았어요? 왜? 그냥 비행기.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비행기 왔다 갔다 오는 줄 알았는데. 와, 제 상륙 함정이네. 바다 위에. 저 육해 공군 참모 총병대. 다 다르네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돼 있지 아마. 하얀색이 해군이죠. 예. 네. 근데 해병대. 이런 배 멋지다. 와, 저렇게 맞추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다음 바다에서 저 아까 이게 상륙지정 이거. 이것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맞추는 거요? 그러니까 대열을 맞추기가. 아. 예. 바다 위에니까 더 힘들었겠지. 저건 뭐예요? 낙하산탄이네. 아, 낙하산. 이야. 아마 저런 것들은 아마 유니티 특전사 요원들이 맞아요. 아마 저렇게. 저거는 왜 한 거예요? 전군에 있는 사단급 이상 자기 고유의 부대 기가 있는 거야. 이게 해병대죠? 네, 해병대. 해병대 상징. 아우, 저래 맞추려고 하면 힘들었겠어. 우리는 알지. 이제 여 해병대 특수수색 때. 와. 폭죽이에요, 저거? 폭죽이라고 보라가 연막탄인데 적의 해안에 가까이 옴으로 인해서 적의 시야를 가리기 위한 장치. 우와, 저게 많은 그 무장을 하고 있어요. 우와, 저래서 시끄럽구나. 아, 최근에 한 거예요? 올 10월 1일 날. 아. 해병, 보병들이 나온다, 이제. 우와, 나가서 살자. 그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은 인원 손실을 많이 감수를 해야 돼. 인원 손실이요? 그러니까 저기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쏘니까 손실이 있다고 봐야지. 그래서 힘든 상륙작전. 멋있다. 멋있다. 수고들 했네. 고생들 했네. 아, 저 훈련 위해서. 어때요, 명호 씨는? 저는 일단 되게 군복 색깔부터 되게 멋있다 느꼈고, 낙하산 타실 때 정렬된 모습, 그 저거랑, 그리고 배도 되게 그 일정한 규칙에 맞춰서 다 가더라고요.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배가 아니고 상륙주정. 네네. 보기만 하더라도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저런 걸 어떻게 다 잘 할 수 있는 걸 되게 대단하다 느꼈어요. 맞아 맞아. 그때야 12대에서 맞춰 나가기 힘든다. 보니까 더 가고 싶나요? 보병을 하고 싶네요. 낙하산 한번 타고 싶어요. 아, 아까 무섭다고 그래도 아직 안 갔으니까 충분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안 갔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데 가서 아, 그때 괜히 얘기했네. 가서는 후회를 많이 하겠죠. 근데 후회는 안 한다. 어차피 군 생활 요즘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 맞아요. 우리 때 30개월 해병대 30개월. 그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나요? 12개월이나 줄었네. 맞아요. 요즘 해병대는 캠프 가는 거야. 캠프. 자기네들은 힘들 거야. 그렇죠. 똑같이 힘들지. 이것도 멋있지 않나요? 아유. 맞아요. 그거. IBS인가요? 기습. 이런 분들 수영 잘해야 되네요. 꼭대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 수영도 다 합니다. 훈련을. 2km씩 갑니다. 2km씩 바다에서. 와. 상륙 작전에서 최첨단 장애물 제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지. 우리도 그렇거든요. 바다에 적이 함부로 침투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놓는다 말입니다. 설치해놓은 그 장애물을 갖다가 포착해서 이걸 다 제거시켜. 그 다음에 항공기, 함포, 하고 쏟아부어요. 어느 정도 초토화됐다고 판단할 때, 이제 저거 AAV 저게 들어간다 말입니다. 영호 씨, 어디를 탈 겁니까? 어디 탈 때는? 어디 타야 되죠? 보트에 탈래요? 저 장갑산에. 특수수색 때는 요거고. 네. 보트 타는 거고. 택배가 될 기회가 지어진다. 어디에 타시겠습니까? 전 보트에 타겠습니다. 이야. 야, 좋아, 기백이 좋아. 질문 혹시 하나만 해도 될까요? 경례
왼손으로 해야 되나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나요? 왼손으로. 왼손이요. 아, 죄송합니다. 오른손. 시작. 필승! 해병대 가고 싶은 미필 정명호라고 합니다.